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올가을 전기차 모델 3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라는 소식인데요. 그 주인공들은 실버라도 EV, 블레이저 EV, 이코넉스 EV 3총사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EV 모델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아쉽게도 사라지는 EV 모델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바로 쉐보레 볼트 EV의 단종이 연내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GM의 최초 저가 전기차였던 볼트 EV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네요. GM은 볼트 EV의 빈자리를 대형화 EV 모델들에게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그 주인공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할 실버라도 EV 모델입니다. 국내 소비자들 역시 전기 픽업트럭 중 국내 출시를 간절히 바라는 모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우선 전면의 모습을 보면 일직선의 포지셔닝 램프가 한 줄로 길게 이어져 있고 웰컴 기능 시 전면의 쉐보레 엠블럼 역시 라이트닝 되면서 전기차로서의 이미지를 확연하게 심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릴 쪽은 전기차답게 막혀 있어 별도의 그릴 디자인이 없으며 아래 범퍼와 스키드 플레이트에 힘을 주면서 오프로드에서도 잘 달릴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전면은 전체적으로 심플하면서도 전기차적인 포인트적인 요소를 살려 깔끔한 인상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데요. 실버라도 EV의 진가는 측면의 모습에서 더욱더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선 짧은 프론트 오버엔과 긴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픽업트럭의 아름다운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허무 EV처럼 리어필러 마감을 통해 이 부분에 더욱더 거대한 느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픽업트럭으로서의 안정감적인 느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잘 뽑아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어의 모습에서는 두터운 테일램프의 기역자 모양의 디자인이 인상적이며 보타이 느낌의 쉐보레 엠블럼이 쉐보레 픽업트럭의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고 있네요. 리어는 무난하면서도 강직함이 느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픽업트럭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적재 공간은 베드 길이가 1803mm로 길어지고 2열 시트가 6:4 분할 폴딩이 되어 상당히 긴 적재 물품도 실을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드 게이트를 통해 관통할 수 있어 긴 장축 화물과 더불어 승객 역시 탑승시킬 수 있는데 이런 장점들을 통해 워크트럭은 작업장에서 RST는 레저나 캠핑 시 활용도가 정말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전기차로 엔진 공간룸은 이렇게 프렁크 공간이 생기는데요. 순정 파티션을 통해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것도 보여주고 있네요. 거기다 픽업트럭의 또 하나 중요 요소인 적재 및 견인 능력 또한 우수한데요. 우선 워크트럭 기준 최대 540kg의 적재 능력과 3.6톤의 견인 능력을 보여주며 RST 기준 최대 590kg의 적재 능력과 4.5톤의 견인 능력을 자랑합니다. 향후 9톤의 견인 능력을 가진 모델도 출시한다고 하니 기대가 되는데요. 실내 인테리어를 살펴보면 우선 11인치의 클러스터, 17인치의 인포테인먼트 LCD 디스플레이, 그리고 14인치급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시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과 깔끔하면서도 모던한 컬럼식 기어노브, 열선 버튼과 공조 장치가 있는 2열 에어벤트까지 탑승객의 편의성도 우수한데요. 이렇게 보이는 것 외에도 자동 차선 변경 및 엄청난 거리를 자율주행할 수 있는 슈퍼 크루즈가 탑재가 되죠. 2열의 레그룸은 엄청난 휠베이스 덕분인지 정말 광활한 공간감을 보여주는데요. 6:4 폴딩답게 다양한 연출을 통해 적재 물품이나 탑승객을 모두 만족시킬 것 같습니다. 물론 워크트럭의 경우는 조금 다른 실내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플로팅 타입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은 빠져있는 듯 하죠. 그리고 2열 에어벤트 역시 송풍구는 있지만 열선 버튼이 빠진 곳에 조그마한 수납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엔트리 모델의 느낌을 주기는 하죠. 워크트럭의 시작가가 4천만 원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원가 절감은 어쩔 수 없겠죠. 사실상 순수 전기차 모델로는 먼저 양산화된 포드 F-150 라이트닝보다 쉐보레 실버라도 EV가 먼저가 될 듯한데요.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은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플랫폼에 전기 배터리를 얹어 생산되는 차량이고 쉐보레 실버라도 EV는 GM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얼티움 플랫폼에 배터리팩을 얹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순수 전기차로서는 실버라도 EV만 해당되는 셈인 건데요.
물론 포드 F-150 라이트닝은 순수 전기차임을 포기하는 대신 실버라도 EV보다 소비자들을 먼저 만나는 선점 효과는 분명히 있을 듯합니다. 이번 실버라도 EV는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가장 기본 트럭인 실버라도 EV 워크트럭의 경우는 $39,900로 한화로 약 4,780만원에 시작을 하며 사륜 스티어링 RSD 퍼스트 에디션 모델은 $105,000로 한화로 약 1억 2,500만원 정도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워크트럭과 RST 에디션 모두 공용 350kW DC 급속 충전기를 통해 10분 만에 100마일, 즉 160km의 주행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둘 다 1회 완충을 할 경우 약 400마일, 643km의 주행 가능 거리 정도를 추정된다고 하네요. 경쟁 모델인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의 1회 완충 주행 가능 거리가 480km인 것을 감안한다면 무려 160km 이상을 더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 상당히 기대감을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 옵션 장비를 통해 10.2kW급의 오프로드 전원 사용이 가능해 실버라도 EV 모델을 통해 다른 전기차 역시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봐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아니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아 설레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실버라도 EV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무려 200kW이기에 이걸 완속 충전으로 충전하게 된다면 완충을 위해서는 거의 하루 종일 충전을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점이 있습니다. 결국 급속 충전만이 답인 셈인데요. 문제는 급속 충전의 충전 인프라가 완속 충전기보다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맹점이겠죠. 물론 2024년 정도가 되면 더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되고 충전 인프라도 지금보다 더 확충은 되겠지만요. 오늘은 GM이 볼트 EV까지 단종을 감행하며 집중하게 되는 실버라도 EV가 올 가을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드렸습니다. 국내 역시 2024년부터 한국 GM의 전기차 출시 소식이 있어 실버라도 EV 역시 이 후보군에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두두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Oh,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 do for it? How you gon' move for it? What you gon' be? And do you believe?